오늘까지 코스피를 보면 소폭이긴 하지만 뭐 3거래일 상승부를 켜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각이 어떨지 끝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코스피 이달 하락 마감성 하락할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이 월 말에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 또 한 달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죠. 시작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월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코스피 월봉 차트 를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11월에 2,200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기준으로도 3,230선을 지나가고 있죠. 이번 달 들어서 횡보세가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에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오전에 미국 FOMC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간 테이퍼링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컸었습니다. 시장을 크게 끌어내리는 요인도 없지만 크게 상승시킬 만한 요인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일단 내일 마감 상황까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4조 원가량 매도 우위 이렇게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3조 원가량 순매도세 보이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번 달에 월간 기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짙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8월 증시에 대한 전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권사들이 코스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좀 뽑아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코스피 밴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하단 3,140포인트에서 3,340포인트까지 예상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은 8월 코스피 예상 밴드로 3,100에서 3,400선까지 바라봤습니다. 7월과 같은 수준이고요. 상상인증권에서는 이게 이제 3분기 9월까지인데 상단에 3,400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3,100선에서 3,400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8월 한 달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8월 증시 향방에 어떤 변수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23일째 최대로 나오고 있고 지금 어제는 최대 확진자 나왔죠.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재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제일 중요한 요소는 코로나 19 4차 유행이 정점을 언제 찍느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백신 공급 이슈도 함께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8월 중순 2주 이전에 이제 정점을 딱 찍게 되면은 그래도 이 서머 랠리 기대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일단 네.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실려야만 경기 민감 투자 그때 가서 가능하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 환율도 안정이 될 수 있는데 환율 전략은 이제 공식으로도 통하잖아요. 이 달러 약세가 돼야지 외국인 매수가 한국 증시로 돌아오고 달러 강세 이어지면 외국인 큰 기대는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금리 이슈는 8월에는 다소 약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이슈가 금리, 그러니까 저금리에 대한 시기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한 하나의 또 그런 구성, 그런 테마가 됐었는데 8월 한국은행 금통위도 기준금리 동결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시즌2에 돌입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8년도, 2019년도 되돌아보면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격돌을 하면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실적 감소에 대한 분위기가 꽤 안 좋았는데 이때만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요소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조율 중임 그 쿼드 정상회담이나 10월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개최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좀 이슈가 줄줄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8월 역시 좀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8월 시장은 좀 실적에 집중해서 종목 투자하실 때 3분기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 폭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높은 가계부채 부담 등도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마감할 때 갑자기 상승 반전을 해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면서 좀 지수 상승을 또 견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또 나온 실적도 역대 최대네요. 2분기 영업이익 12조가 넘었습니다. 그중에 또 반도체 실적만 7조 정도 되는데
또 이러다 보니 크레딧 스위스가 어제 또 12만 6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또 빠지고 있고 종잡을 수 없네요. 이재 기자. 네, 네. 정말 12만 전자를 찍는 그날을 좀 딱 보고 싶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삼성전자가 잘 안 가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반도체와 OLED 쪽을 좀 호황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확정 실적도 나타났는데 뭐 비슷하게 잠정치와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중에서 반도체 영업이익의 이제 절 반을 차지했고 그 외에도 스마트 TV 가정 등도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왜 주가는 가지 못할까? 오늘도 이제 7만 전자에서 헤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주가를 올릴 만한 분명한 트리거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4분기는 성장이 꺾여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 나오시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다면 이해되시겠지만 3분기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이때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갤럭시 노트를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물음표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만약 여기서 판매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내년 1분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모멘텀만 두고 보면은 그렇게 기대치는 높지 않다라는 분석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가를 올릴 방법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10나노 이하에서 이걸 이제 가능한 부분이 TSMC와 삼성,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구현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일단 이제 봤을 때 네. 삼성의 TSMC 대비해서 약간 뒤처지긴 합니다. 그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TSMC는 이제 대만 쪽이니까 중국과 가까운데 중국과 대립이 현재 대만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삼성은 오스틴 공장 투자나 뭐 앞으로 조금 더 하면 수율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 안에는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까요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여기서 본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모멘텀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약간은 좀 부재하다라는 측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M&A 이슈로 봐야 되는데 연초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NXP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0조의 현금을 좀 두둑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이 삼성전자가 뭐 하나 사지 않을까 네. M&A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좀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3년 안에 하겠다. 그런데 아직 고려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간에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모멘텀으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뭐 10만 전자, 2만 전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다소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시총 1위 삼성전자 얘긴 들었고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8월 증시 어떤 업종,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우리는 좀 주목하면 좋을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좀 증권사별 이 전략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성장주가 유리한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1, 2개월 동안은 보다 조금 유리한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성장주는 이 주가 상승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강력한 이익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보다 보다 양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고요. SK증권도 이런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비대면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 가운데 어떤 업종을 살펴볼 것이냐를 우리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증권사들은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IT 업종 그리고 2차 전지는 배터리주를 유망하게 보고 있었고요. 또 아울러 이 8월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략을 살펴보실 게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추종하는 자금 같은 것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확정은 아닌데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세 개 종목 정도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8월 분기 리뷰 발표일이 8월 11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8월 12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리밸런싱일이 8월 30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이제 리뷰 발표일에 매수를 하고 나서 변경일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있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